뭐 이렇게 뭐다제 음, 나름대로 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듣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는 인생TV 투자아카데미 27회 지난번 프리캐시플로 분석하기에 이어 기업 현금 확보가 얼마나 그 기업 활동하는데 중요하고 그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큰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 예를 하나씩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자, 현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알기,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필요한데 매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년 늘어나지 않으면은 주가를 유지하거나 주가가 성장하기가 힘들고 폭락장 때 취약하고 폭등장 때는 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하고 연동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투자자가 누구예요? 투자자가 여기 이제 투자자는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쉐어홀더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로는 제가 잘 몰라 모르겠어요. 쉐어홀더는 뭐죠? 일반주를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죠. 한 주가 됐던 10만 주가 됐던 쉐어홀더가 있습니다. 자, 쇼어홀더 다음에 또 투자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드 홀더에서 이거 뭐예요? Bond. 채권 보유자가 있죠. 이거 이자를 주잖아요. 어떤 어, 어떻게든간에 이렇게 투자자는 이두 크게 나눠서 어, 두 부류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플러스 뭐가 있어? 우선주가 있죠. 예. prefer stock, prefer stock, prefer stock 있습니다. 요 요것도 이자를 아, 내는 그런 이제 사람의 이들 때문에 이 이자를 꼭 아, 줘야 되죠. 나중에는 이제 우선주가 있어. 하여튼 요거는 우선주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알죠. 우선주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EPS가 다릅니다. EPS가 자 그래서 이 우선주가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설명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식을 사거나 본드를 팔았을 경우 뭐가 생겨요 현금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중요한 거죠 현금 무슨 현금 캐쉬가 생기는 거예요 캐쉬디파짓이라고 볼게요 캐쉬디파짓 자 여기서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판다는 얘기는 기업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올리면은 캐시 디파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역할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사크 코치, 그러니까 축구 코치도 지면은 잘리죠? 맨체스터 유나이드 이번에 코치가 잘렸어요. 자, 하여튼 주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주가는 올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캐시가 들어오면 기업 활동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금이 들어오면 뭘 해요? 자, 첫 번째 공장을 짓든지 프로덕션을 늘리든지, 뭐 애플폰을 늘리든지 아니면 테슬라는 뭐 공장을 큰 내가 어, 메가 팩토리를 어디 짓는지, 그리고 플락션을 늘려야죠첫 번째는 인벤토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죠. 인벤토리. 인벤토리가 재고를 늘려야 팔아야지 되니까. 많이, 파, 많이, 나, 많이 매출을 늘려면 인벤토리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 뭔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fixed asset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공장을 짓거나 뭐 공장을 틀자한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뭐뭐 데이터 센터를 뭐뭐 뭐 건설하거나 뭐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fixed asset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fixed asset 이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은 cash deposit으로 할수 있는 게 인벤토리 여기 가기 전에 뭐가 이제 셰어홀더가 들어오든 뭐든 들어오든간에 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금이 확보되면은 인벤토를 늘릴 것이다. 두 번째는 공장을 늘리든 재투자를 해서 어, 좀더 많은 프로덕션에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벤토리가 늘어나는지. 그니까, 러 인벤토리가 안 팔리고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아, 프리캐시블가 늘어나면서 인벤토리가 더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아,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해야지, 에, 에, 인벤토리, 인벤토리가 재고라고 그러죠. 제가 학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 세 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자, 인벤토리가, 어, 아, 자 인벤토리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인벤토리가 어, 확보되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팔아야 될까요? 팔 팔는데 파는 거는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파는 데가 있죠. 현금으로 그래서 내가 이 애플폰을 팔았어. 그럼 현금으로 들어오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현금으로 내니까.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현금이 캐시가 다시 여기로.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 현금 어디로 하냐? 요 밑으로 가야지. 여러 개 들어가야지. 예, 들어가겠죠? 근데 현금을 사실 기업 활동 하다 보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크레딧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저기 자금 확보가 된다든지, 뭐, 넷 30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금화가 안 되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중간에. 이건 뭐가 있어요? 어카운트? r e c e i v a b l e a c c o u r e c e i v a b l e 뭐예요 아 이거는 받을 돈이죠 그러니까 거의 현금만 아니지만 현금과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ccount r e c e i v a b l e 가겠죠 어떤 거는 이거는 크레딧 세일이에요 이거 영어로 얘기해서는 크레딧 세일이라고 얘기해요 아 이렇게 쉽게 영어로만 돼 있지 여러분도 알아듣기는 쉽잖아요 이거는 cash sale이죠 그래서 기업 활동에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뭘 이제 픽스 픽스 s 이 생겼으니까 이게 또 어디로 가요? 또 일로 들어가겠죠. 또 만들어지니까 테슬라 뭐 S다 테슬라 3 테슬라 뭐 y 뭐 이런 테슬라 y가 많이 팔리지만 이런 것들을 또질려면또 공장을 줘야 되죠 중국 매각, 뭐 하여튼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벤토리 줬으면은 다시 아그러니까 fixed a s s 로 공장을 줬으면은 다시 인벤토리로 올라가겠죠. 이게 선 순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돈이 이 캐시 디파이 또 들어오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세 가지가 요거 요거 여러분이 요, 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첫 번째 어디 가요? 이렇게 가겠죠. 뭐로? 뭐로 가요? 디비든 배당금 아니면은 또는 뭐예요? 이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뭐 있나? 아니면 역으로 해서. 뭐요 Uncle Sam. Uncle Sam. 이건 tax로. 나가겠죠 그래서, 어, deposit, 현금 deposit, 그러니까 돈이 계속 확보되고, 이게 이제 free, 이제 이게 free cash flow가 되는 거죠. free cash flow라고. 제가 규정을 할게요. 편의상.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은, 이 프리캐시 플로우의 역할이, 그냥 돈이 남았네. 이정도예요 어디에요. 자, 그러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하는 역할이, 인벤토리를 공장에서 더 찍어내야 되잖아요. 애플 폰을 찍어내고 또 계속 찍어내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공짜로 그냥, 너 먼저 찍어.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은 돈이 들어갑니다. 공장, 공장, 월급도 줘야 되고, 도, 돌아가야 되고, 전기도 내야 되고, 다, 이다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인벤토리, 그 인벤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공장을 줘야 되고, 어, 비즈니스가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픽스 액세에 들어가 있죠. 픽스 액세스 지어지면 또 인벤토리 들어가 야 있고, 그래서 인벤토리가 많아지면 또 현금이 확보가 되겠죠. 현금이 확보가 안 되면은 카운트 이슈 브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모든 선순환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 선순환이 현금이 없으면 선순환이 기업이나 가정이나 똑같아요. 선순환이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하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순환이 보이는 시점이 10K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나오죠?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에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분기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그 업계의 전문가, AR이 얼만지, 저희 같은 사람은 어디나 액세스가 되냐면은 분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인벤트로가 늘어난지 줄어드는지 이런 거 정도는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 실적이 저희 회사가 실적이 좋은 이유는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 열심히 하, 하, 하지만 어, 이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말씀드렸어요 제가 작년에 뭐 하여튼 제가 미국형님때부터 2년전부터 2년, 2년 말씀드렸지만 뭐 구체적으로 SMCI 슈퍼마이크라고 해요 슈퍼마이크가 60불 때할 때부터 100불 때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고 공정평가했고 사라고 심지어는 사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돈을 벌 때는 망각을 해 버려요 사람들이 예, 돈을 많이 벌 때는 내가 왜 버는지 어떻게 벌, 벌었는지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잘난 고 같고 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면 이게 이제 남 탓을 하게 되, 되, 되죠 이게 사람 심리란 게딱 그렇게 되거든요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방송에서 작년 여름 제가 어, 어, 한 9월달부터 얘기했거든 작년 9월달부터 작년이야 벌써 어 작년 9월달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면은왜 자신이 있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인벤토리가 늘려고 리 현안이 돼 있어요 현안이 그러니까 인벤토를 빼고다라고 그러죠 빼고도라는 것이 이때 400%씩 증가할 때입니다 이때.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아 아니, 분명히 이거는 어디로 가요 이거 아니면 AI 하면 캐시가죠 캐시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 언젠가는 이 차이가 뭐 3개월도 될 수도 있고 6개월 될 수도 있고 2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환도 시간이 걸리고 악순환도 시간이 걸리니까 주식을 지금 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선순환이든 악순환이든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내가 오늘 좋다고 평가하는 것들은 1년 있다가 실적이 꽉 나, 나올 때가 많고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AR이든지 캐시티 바지라는 인벤토리를 보고 그 다음 나타나기 때문에 나, 이게 시간차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뭐 인벤토리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외부 뭐 외부가 지금 늘어나는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어, 제가 이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내가 뭐 긍정평가 했으면 제가 이제 방송인나 처음 했을 때4년5년 전에 에, 방, 그러니까 뭔가 좀 긍정평가 하면 내일 당장 떠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는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은 그렇게 하,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없어요 거의 지금 없거든요 가끔씩 이제 뜨내기가 와서 왔다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99% 정도, 99.8%의 우리 분들은 굉장히 체질적으로, 굉장히 선진, 선진화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도표에 어디,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드리고 말, 마, 말씀은 이 캐시 디파 d e 이 늘어나느냐, 적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income s t 있고요. 우리 이제 3대 income s t a 있고, 그 다음에 b a l a 있죠. 자, 한번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a s 가 있어요. 이거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럼 1년 주로 따지면 어, 밖에 안됩니다 자, 인컴 스테이먼에서 레브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금 점은뻣뻣해 가지고 펌세넷프라피이 나오겠죠? 자, 넷프라피스에서 있다. 넷프라피스 있다. 요거가 어디로 가냐면 밸런시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스타홀더액쿼리에 이게 들어갑니다. 똑같은 넘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보면 이게 어떻게 어디로 들어왔는지 잘 나타났어요. 제가 설명을 다몇 번씩이나 드렸기 때문에 캐시플로우에 보면은 프리캐시플로우가 늘어나는지 줄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나 뜯어보는 게 아니라 다 각적으로 기업을 뜯어본 거나 이세계를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캐시플로우 중에서 프리캐시플로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 기업의 어, 주가가 예측할 때 주가가 오를 것이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이냐, 적을 것인가 파, 판단할 때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매출의 증대죠, 매분의 증대. 두 번째 net 핏의증대 증가. 자, ratio하고 non ratio 비율을 다 했어요 비율하고 뭐다좀 말씀드린 거라 뭐 PE의 ratio 이런 거죠. 예, 그게 다. 결국은 뭐냐면은 PE 그렇죠? 주가가 Earning에 비해서 비싸냐, 비싸냐 결국은 Revenue와 Profit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Cash가 Free Cash Flow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제대로 배우려면은 네번째 AR, AR을 알아야 돼요. Account Receivable 그리 큰지 않은지 이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SMCI, 엔비디아를 예, 엔비디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Account Receive 고 예, 예, 그 a c c o u n 그죠? 아,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벤 v 리 여섯 번째, fixed asset이 늘어나는지 줄어난지 공장이 늘어나는지 줄어든지 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곱 번째. 이 캐시로 와서 이 이게 첫 번째. 배당금 두 번째 이자, 세 번째, 텍스네 번째, 어디, 요런데, 다, 나머지, 여기, 여기 다 합쳐서죠. AR 가든지, 인벤트로 가든지, 뭐, 인벤트로 얘기할게요. 편의상. 자, 그래서 만약에, 본드 홀더의 값이 올라가면 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거죠. 본드가 많이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다 관, 관계 있어요. 본드,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준다. 이거는 뭐예요? 현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어 본드 홀더가 본드 프라이 그 본드를 많이 찍으면은 기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어 봅니다. 제가 또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렇죠? 어... 어, 또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캐시 디파짓이 늘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좋아진다. 배당금도 더 주고, 그 그러니까 배당금을 계속 더 주는 회사는 캐시 일반적으로 스탁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탁 프라이스가 발 발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캐시를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에 현안이 됐다. 자사주. 자사주 매입은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하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 커먼 스탁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에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애플처럼?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뭘 찍어내야 되는 애들이 예리는 경우, 예서 음, 소프트웨어다. 그래어서 뭐, 어, 뭐 엔, 음, 뭐가 있나?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구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또는 메타다.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 컴퓨터 만들고 셀폰 만드는 데서 인벤토리나 픽스드 에셋에 투자를 등한시하고 이걸 가지고 자사주의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것은 한계점이 왔다 임계점,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한계점이 왔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돈의 움직임을 보면은 기업을, 기업의 CEO가 지금 전략적으로 어떤 방,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애플이 지난 수년 동안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지만 이것만,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인벤토리나 픽스 에세스에 더 투자할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가의 상승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 예, 이렇게 선순환 하더라도 당장 나타나지 않고 악순환 하더라도 당장 나타나지 않, 않지만 6개월, 한 2분기 이상 지나게 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악순환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데이빈 형님 3대 30, 그룹 중에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Intrins, intrinsic value. value가 있고요. 두 번째는 dcf value가 있죠. dcf value가 뭐예요? 디스카운트 u n t 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현금 흐름이 캐시플로우잖아요. 현, 이것도, 여, 여기도 캐시플로우잖아요. 현금 흐름이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2024년, 이, 25년, 26년, 뭐 20주 쭉 가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오늘 100을 벌었어. 근데 2023년에는 80 벌었어. 2022년에는 60 벌었어. 근데 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가령 20%, 연에서 뭐 20%씩 늘어난다고 쳐. 120불 140불 좋다 이거야 100, 160불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화 하는 것이 DCF에요 현금화 현재 가치로 지금 오늘 날짜로 그러면은 본드 홀더가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디스카운트를 만약에 8%를 할 거를 카펙스라고 할게요 캡터 익스펜스를 그러니까 높아 가지고 K-PEX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인 8%인데, 디스카운트를 많이 시키는 거야, 얘네들을. 그러면 8가 15%를 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보냐? 나갈, 나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기관들이 다 보겠죠? 그러면은, 디스카운트를 빨리 시키면은, 오늘, 오늘 날짜로 주당 180불짜리가, 이거를 대입시켜보니까, 160불이야. 그러면, 20, 뭐, 뭐, 그래서, 뭐, 한십몇 프로 오버 밸류 됐다. 그러면 이거를 기관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투자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DCF만, 밸류만 보면은, DCF가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어싼 제품, 싼 것이 또는 비슷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주가의 변동성이 적고 앞으로 어 주가의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뼈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고 주식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계속 매그니피슨 어? M7 얘기하고 뭐 구글만 사면 된다. 뭐그 다음에 뭐 뭐가 있죠? 뭐 미, 뭐야 저기 ETF 중에서도 좀 어? 테크놀로지, 어? 나스닥, 100 이런 거, 큐큐큐 이런 것만 사두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남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뭐 그래서 내가 내가 100이 있었는데, 이래서 140을 벌었다. 그러면은 어, 계속 그런 식으로 가주게 되면은 내가 100이 있었는데, 120밖에 안된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치잖아. 그 2년 되고 3년 되면은 이 100이 10년이 지나면 어떤 분은 100 공이 한, 한 1000이 되어 있고, 요런 뭐 분들은 3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차이는 지금 당장은 안나타왜냐면 한국의 대부분 일반적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여러분은 냄비 근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짧게만 본다고. 근데 이. 끝이 창대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돈 천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 천만 원, 내가 안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이 오백만 원을 1년 안에 어떻게 하면 1억 만들까? 이 생각을 가지니까 500이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500을 내가 10년 투자했을 때 이게 5억이 어떻게 될 것이냐? 5억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다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게이세상에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30%를 내든 얼마 내면서 보시는데,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개인업, 식당을 하든, 노력 없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주식 투자도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 아서 주식 찍어주는 데 방송 보고, 여러분, 손 아무 공부 안 하고 찍어줘, 쪄주고 해가지고는, 장기 투자해가지고는 결과가 안 나타날 수밖에, 안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너무 또 길어졌다. 자, F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기억, 머릿속에 두시고, 아한번 어,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캐시, 캐시 매스먼트, 캐시 이퀄먼트, 지금 현금. 자, 14년 쭉 올라오죠? 여기 히급딱 생깁니다. 안 올라가잖아. 근데 조금, 이거, 이거, 이거 얼마 올라가는가? 10몇 뭐 프로 올라갔네? 여기는 빡 뛰죠? 여기 팍 떨어져요. 여기 또팍 떨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또팍 떨어지죠? 이런 회사는 장기투자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 애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플을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들쑥날쑥, 누쑥날쑥. 아, 형님, 아유, 어, 감사합니다. 하다가 내일 가서 뭐, 잠못하면 에이, 저, 뭐, 별거 아니네. 또 내일 봐로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쓸게 붙었다 하는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꾸준하고 항상 성실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꾸준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벌써 여기선 제 기준에는 탈락이에요. 자, 토털 캐시도 보겠습니다. 자, 제일 고점에 있었던 거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지금으로 치면, 은 이게 성장, 대형 성장류다. 그러면 200키가 돼야 됩니다. 여기. 여기서. 제 기대치는요. 근데 지금, 얼마에요? 3분의 1도 안 되잖아. 그죠? 아 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180k 정도는 돼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애플은. 어카운트 있으면, 아까 어카운트 1으 어카운트 있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 여기서 고점 찍고, 처지죠또더처집니다 여기서 반짝 뜹니다. 이거 좀, 약간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레슬리퍼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뭔가 폭발적인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자사주 매입. 혈안이 되는 거, 자사주 매입에. 자사주 매입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나타나죠? 아까 설명을 드리고 보니까. 인벤토리 보겠습니다. 인벤토리가 늘어나야 팔게 있지. 이 인벤토리가 사, 오안 어, 늘어나. 인벤토리가 안 늘어나면 팔게 없는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벤토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인벤토리가 어딨어? 이 인벤토리는 뭐냐고? 어? 자, 이인 인벤토리가 뭐냐고요? 이 인벤토리가, 인벤토리가 결국 뭐가 되는 네? 캐시가 되는 거고. 이 캐시가 일로 돌아가는 거잖아. 일강. 인벤토리가 캐시가 되는 거고, 결국캐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선순환이 안 되면,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악순환이니까. 딱 맞으면 되 인벤토리가, 자,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거 하, 하다 보면, 토털 캐는 에셋이, 자, 그러니까 토털 캐는 에셋이 어때요?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19년 고점을 해서, 별로 지지부진 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는 투자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늘어날 가능성이, 뭐, 있겠죠. 하지만, 이런 회사는 저는 펀더멘탈리스로 투자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뭐,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넘버가 딱 나오면 끝이에요. 예. 아니, 영업맨이, 뭐, 뭐, 학, 학골도 좋고, 다 좋, 좋고, 기대치는 커. 근데, 영업, 차한대못 팔아. 그러면 그거 계속 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잘리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것도 애플입니다. 다른 강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Net Income, Income Statement 이시네요. 여기도 Net Income이 2020년 올라왔다가 이, 여기 확 떴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죽,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짝 했다가 이렇게 된거예요. 예. 사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주라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Cash From Operation 죠 캐시버럼 애플레이션 598166봐 이게 이렇게 된다고 또 떨어지고 조금 반응했다 또 떨어지고 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주가의 연속적인 상승세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플을 꼭집어서 애플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령 예를 뭐, 여러분 제일 쉽게 접한게 애플이니까. 그런 그래, 그리고 자 밑에를 쭉 내려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 풀 캐시 플로우 대 share net 뭐라고 그랬어요 debt issue 그러니까 풀캐시하고빚재물는 얼마냐 마이너스야 빚이 많은 거예요 지금 풀캐 캐시 플로우인데 뭐야 이거 마이너스잖아 언제부터 2022년부터 애플은 빚이 늘어나서 빚 갚는데 다 사용하고 현금이 리 캐시 플로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났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